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우리 장내 기능 시험 볼 때, 우회전할 때 떨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차로 이탈 안 하고 잘 돌아야 되는데, 우회전하다 보면 내가 핸들을 너무 빨리 돌리셔가지고, 뒷바퀴가 우측 연석을 타고 올라가서 실격되거나, 또는 핸들을 너무 늦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왼쪽에 차로를 이탈하는 경우, 돌릴 타이밍에 못 돌려서 너무 늦게 천천히 돌려서 왼쪽 앞바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도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장내 기능 우회전할 때 차로 이탈이나 연석을 부딪혀서 떨어지는 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강의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키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야는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고정된 시점이에요. 고정된 시점이다 보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시선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내가 똑같고 키가 한 170에서 180 정도의 키에 맞는 분이라면 이 시뮬레이터랑 맞겠지만 키가 너무 크거나 또 키가 너무 작아서 시트를 전혀 올리지 않고 보시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응용하셔서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회전하실 때, 자, 오른쪽 차폭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m에서 3.3m로 되어 있다고 했죠. 뭐 넓은 시험장도 있고, 그냥 3m 딱 규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시험장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우회전할 때 오른쪽으로부터서 꺾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살짝 붙어서 꺾느냐, 아니면 정가운데로 가면서 꺾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차는 제가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쪽으로 걸리는 뒷바퀴 걸리는 내륜차가 있고, 그다음 바깥쪽으로 해서 앞바퀴가 멀리 걸리는 외륜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차가 당연히 오른쪽으로 붙어서 꺾다 보면은 당연히 뒷바퀴가 여기 연석을 탈 수밖에 없고요. 내가 또 너무 늦게 핸들링을 하거나 차가 왼쪽으로 붙어서 꺾으면 왼쪽 앞바퀴가 이 중앙선을 밟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꺾게 되면은 내륜차 걸린다 그랬으니까 핸들을 좀 여유 있게 돌리셔야 되고, 또 앞으로 더 나가서 돌리셔야 되는 거고, 자, 왼쪽 앞바퀴가 걸릴 때, 내륜차 걸릴 때는 핸들을 빨리 재빨리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써서 속도를 줄여서 돌아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오른쪽으로 붙어볼게요. 뭐, 초보들이 이제 차로 유지가 안 돼서 오른쪽으로 붙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꺾어버리면 뒷바퀴가 걸려요. 그죠? 뒷바퀴 걸리니까 우리가 좀더 나가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고 뒷바퀴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래도 왼차가 이렇게 늦게 돌리니까 걸려버리죠.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이제 왼쪽으로 붙어서 돌아가고 핸들이 조금 늦은 거예요. 핸들이 조금 늦으면 당연히 외륜차 걸리니까 빨리 여기서 빨리 재빨리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빨리 돌리면 이런 안쪽으로 붙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핸들을 조작하셔야 됩니다. 가끔 질문 중에 핸들 얼만큼 돌려요? 뭐 핸들을 반 바퀴만 돌리게 되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돌렸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붙었느냐? 왼쪽으로 붙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운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팁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운전자 시점 입니다. 운전 시점에 봤을 때 왼쪽 중앙선이 이렇게 흐르고 오른쪽 가장자리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붙은 거고, 그죠? 예, 이 선이 멀어지면 나는 왼쪽으로 붙은 거예요. 이제 가장자리선 기준으로 반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중앙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붙은 거고요. 중앙선이 멀어지면 이쪽으로 붙으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우회전할 때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선이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약간 들어오는 게 낫겠죠. 단 이탈은 하지 않게끔. 그래서 자, 중앙선을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우측에 공간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실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우측에 공간이 여유 있게 생기고 왼쪽에 살짝 붙은 느낌일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핸들을 너무 늦게 돌려서 왼쪽 앞바퀴가 여기 돌때 여기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요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운전자 시점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가다가, 나 최대한 왼쪽으로
이제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오른쪽에 연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장자리 보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이 이렇게 꺾이는 게 보입니다. 자, 사람마다 시야가 틀리다 그랬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쪽에 중앙선이 요 대시보드에 딱 걸쳐지면,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딱 걸쳐지면 여기는 연석은 안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노란선이 살짝 중앙선 보이는 게 보이죠. 이때부터 핸들이 시작되는데, 지금 제가 반바퀴를 미리 돌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반바퀴를 미리 돌렸습니다. 미리 돌리고 한번 제가 우회전을 진행해 볼 텐데, 아직은 내가 이만큼 공간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키가 크면 더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더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다 틀린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미리,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미리 반바퀴 돌렸죠, 그죠? 이 반바퀴를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쭉 가면 부딪히진 않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오른쪽으로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바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선이 확 꺾이니까 어느 정도 갔을 때 돌려줘야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이죠? 점점 붙는 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핸들 돌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핸들을 다 돌렸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일직선으로, 자, 자, 왼쪽으로 붙었습니다. 자, 우회전 할 거예요. 자, 연속 안 보이고, 자, 아직 중앙선이 여기 위에 보이죠? 그죠? 좀 더 갈게요. 자, 요 정도 간 상태. 여기 이제 중앙선이 살짝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반바퀴를 미리 돌려놓고, 그 다음에 요 노란선만 잘 보고 갑니다. 노란선만 잘 보고 가면서 가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노란선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지죠? 자, 여기 노란선이 사라지죠? 노란선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나의 대시보드에 있을 때 절반 정도를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들링이 늦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노란선을 보세요. 노란선 보세요. 노란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노란선이, 이 노란선이 아직 내가 일로 들어가지 않는데 노란선이 이까지 확 꺾어버리면 뒷바퀴가 연석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다 꺾어주고. 왜요? 언제? 요 노란선이 보일 때 다 꺾어줘야 됩니다. 이 노란선이 대시보드 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노란선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가게끔 왼쪽에 핸들 쪽으로 앞쪽으로 가게 하고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연속 동작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도 상황에 따라 써도 됩니다. 빠르면은 그만큼 핸들을 빨리 조작해야 되니까. 자, 왼쪽으로 살짝 붙었어요. 그죠? 넘어가지 않게끔 이 노란선이 이 11시를 넘어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 조심하시고요. 자, 브레이크를 써서 뭐 4km, 5km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연속 동작. 자, 오른쪽 보시고 반바퀴, 노란선 보시고 돌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늦었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쓰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잘 보셔야 돼요. 자, 반바퀴, 노란선 따라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여기 중앙선을 보셔야 돼요. 중앙선 보시고, 자, 돌면서 우측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측을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중앙선이 이쪽에 사이드 미러 위에 있죠. 그죠? 사이드 미러 위에 있습니다. 요때부터 반바퀴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키에 따라서 이 선이 약간 위에 보일 수도 있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가 크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가운데 걸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면을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면 보이죠? 노란선. 여기서 어떻게 핸들? 반바퀴, 그죠? 떼고 요 노란선을 따라가듯이 조금씩 뭐 브레이크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자 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한 번 더 차를 최대한 왼쪽으로 살짝 걸치시고, 자, 정면을 보셔도 되고 우측 사이드 미러 측의 창문을 보셔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고 노란선 반바퀴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돌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본인만의 스타일을 자꾸 하시면 되는데, 상황에 맞게
변수에 내가 적응을 하면서 하시면 우회전할 때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돌다가 이제 뒷바퀴에 걸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조정해서 밑으로 낮추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데 핸들을 너무 빨리 돌려가지고 뒷바퀴에 걸릴 것 같다. 자, 우리가 미리 핸들을 빨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뒷바퀴가, 자, 한번 그대로 나가면 이래 걸리죠. 그죠? 이렇게 걸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걸 늦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가 이 경계선이 가려져가지고 선을 밟아도 통제실에서 못 보거나 진행요원이 못 보면 감점은 안 먹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감점을 먹는 건데. 자, 후진을 살짝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로 내가 가다가, 걸릴 것 같아. 여기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 뒷바퀴가 선을 밟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빨리 브레이크를 써서 속도를 줄여주시고, 뭐 1km든 2km든 줄여주시고, 반대쪽으로 다 돌립니다. 빠르게 돌려야 돼요. 그리고 살짝 꺾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다 돌려서 꺾으면은 선을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안 걸리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전엔 정답이 없어요.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상황이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맞게끔 하는 거지, 그거를 무슨 정답인 양 딱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답이 없다. 상황에 맞게 내가 변수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실제 차로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고, 이 시뮬레이터로 지금 하는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뭐 우회전할 때 충분히 한 번에 탈선 없이 합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